네, 하마티비 흑곰입니다. 네, 오늘은 봉천동 첼시하우스 현장을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일단 외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첼시하우스는 이렇게 A동, B동, C동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 C동 보이시죠? C동은 편의점이 같이 있어서 우리 바로 내려오면은 간단하게 물건 사고 하시기에는 편의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가 C동. 에이동과 B동과 C동의 크기들이 다 다르죠.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1층에 필로티 밑에 주차장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크기. 네, 서울에 이렇게 지하 주차장까지 다 같이 되어 있는 빌라들이 몇 안 되죠. 그리고 들어가면 전세대 엘리베이터 다 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 택배 보관함 잘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흑곰이에요. 퍼! 흙수저일지라도 내 집을 고민 없이 마련할 수 있다의 흑곰이에요. 저희 하마TV에서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자체 검증을 통해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신축빌라입니다. 서울권 시세는 보통 방 3개에 4억대죠. 하지만 저 흑곰이에요. 그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잠깐 이거 녹화해야 돼. 하지만 저 흑곰이에요. 오늘 봉천동 빌라는 2억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실입주금은요 1억 5천 정도 있으시면 분양이 가능하시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우리는 각 지역의 꿀매물을 싹 다 찾아내니까. 장사 하루 이틀에? 서울은 교통이 잘 돼 있잖아요. 서울 손님들을 만나보시면 아우 교통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이용하시면 되고요. 버스는 뭐 겁나 많어.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뭐 없는 게 없어요. 야, 똑바로 앉아, 마. 마! 니 스장 봉천동 살제! 마! 내가 마! 니가 스장하고 마! 어? 보라매병원 가서 마 폭염수술하고 보라매 공원 가서 산책하고. 잘못했다. 아, 엉치냐. 마! 내가 니가 스장하고 마! 어? 보람의 병원 가서 엄마 폭염 수술하고, 어? 보람의 공원 가서 산책하고 엄마, 엄마 롯데백화점 가서 밥 먹고 롯데마트 가서 차 마시고 막 사우나 가고 다 했어. 저희 서장님은 상도동 사시는데요. 너 애드립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바로 나와야지. 왜 얼면 어떡해? 상도동. 학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요. 대학교는 위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뒤로는 중앙대학교까지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네예요. 집값은 항상 오르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하지만 저희 하마TV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기회에 점점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마TV의 꿀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맞아? 네. 여기. 여기. 여기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가장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의 신축빌라 외에도 각 수도권의 꿀매물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았으니 편하게, 아주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하마와 흑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 가지마. 자, 오늘의 현장 보러 가시죠. 네, 이번에 실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관을 들어서면 전실이 보이고요. 전실 사이즈. 그리고 신발장.
자주 신는 신발은 네, 밑에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체 소독 버튼 있습니다. 중문. 중문은 3단 슬라이딩 도어예요. 3단 슬라이딩 도어. 들어가시면 거실이 보이고요. 거실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거실 사이즈.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주방이 보여요. 주방 사이즈 D자형으로 아일랜드 식탁 있고요. 한 4인 가족 정도가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두 대를 놓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나와 있죠. 우리 양문형 냉장고와 그리고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같이 놓을 수 있는 공간 나옵니다. 그리고 한 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거실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큰 방이 보여요. 안방. 안방 들어가 보면 안방 사이즈 이만큼 되시고요. 창문. 창문이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돌아서 작은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방. 2번 방 사이즈. 이렇게. 2번 방도 창문이 크게 잘 되어 있고요. 침대, 우리 아이들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요. 예, 화장실이 보입니다. 화장실 사이즈.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죠. 화장실 거울에도 조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얼굴을 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3번 방 들어가 볼게요. 3번 방 사이즈. 2번 방 사이즈와 거의 흡사하죠. 3번 방에는 실내 베란다가 있습니다. 실내 베란다 사이즈. 베란다 창문 보이고요. 네, 우리 봉천동에 있는 쓰리룸이에요. 쓰리룸 현장이고 가격도 착하게 잘 나왔고요. 우리 실내 내부도 깔끔하고 잘 돼 있죠. 네, 저희 하마TV에서는 각 지역의 꿀매물들을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하마TV의 흑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